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화입니다. 목사님. 네. 이게 저마다 삶의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최근에는 불필요한 물건이나 일을 줄이는 그런 미니멀 라이프처럼 절제하고 작은 것에 만족하는 그런 생활 방식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조상들이 뭐 했던 얘기 과유불급이라고 그렇죠. 해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많은 거 덜어내는 것도 맞습니다. 삶의 지혜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아무리 많이 강조해서 더하고 더 얘기해도 부족한 게 있어요. 전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네. 전도는 정말 지나침이 모자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전도의 사명을 끊임없이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시는 분을 모셔봤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한국과 해외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세워지길 소망하며 전도의 부흥을 외치는 목사가 있습니다. 바로 가스펠 투 올 전도센터를 이끌고 있는 유성국 목사인데요. 청소년 시절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그는 낯선 문화와 외로움에 소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불안과 우울만 쌓여가던 그 시절 참된 기쁨과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해준 것은 바로 성경이었는데요. 구원의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목회자가 되어 교회를 세우고 20년 넘는 세월 동안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은퇴한 지금 더욱 활발히 전도 사역을 펼치며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성경에서 찾은 전도 원리와 자신의 경험을 녹여 만든 전도 훈련 교재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도 사역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 춤추게 하는 유성국 목사를 지금 만나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멀리 미국에서 오셨는데요. 전도자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유성국 목사님.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 지금 괜찮으신 거죠, 시차? 아니, LA에서 사실 사역을 하고 계신데 네. 언제 한국에 오신 거예요? 그럼? 아, 어제 저녁에 왔거든요. 아유, 네. 그럼 좀 시차 아직 적응이 전혀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시차가 적응하기 조금 힘들었는데요. 네. 근데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잠을 딱 주셔갖고 네, 지금 아주 완전히 깨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네. 아니, 지금 LA에는 조금 날씨가 덥죠? 지금 날씨가 이제 지금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네. 네. 한국에 오니까 어떠세요? 일기가 좀. 일기가 여기 오니까요. 좀 추워요. 추워요. 네. 그래서 그 자켓을 입고 있어야 되고 LA에서는 이제 날씨가 막 이제 따뜻해지기 시작했는데 여기 오니까 추워갖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아, 네. 그렇죠. 네. 네. 아니, 이번에 어떤 일로 방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네. 저는 그 하나님께서 꿈을 줬어요. 네. 그 꿈이 뭐냐 하면은 그 영혼을 구하는 그런 꿈을 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우리 이 한국 사람 모든 또 사람들에게 참 제 꿈을 나누고 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영혼을 구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또 책을 썼고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소개도 하고 그래서 그 영혼을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전을 줘야 되겠다 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번에 네. 귀한 사역들이 좀 있으셨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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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성도들과 교회의 전도의 그 열정을 불어넣기 위해서 맞습니다. 여러 나라들을 지금 방문하고 계신데 네. 또 특별히 전문적인 전도 센터까지 또 이렇게 세우셨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 센터 어떤 센터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요. 그 2년 전에 이 전도센터 세웠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전에는 그 교회 그 사역을 쭉 해왔어요.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영혼을 구하는 그 아주 강한 마음을 늘 주셨어요. 네. 제가 83년에 예수님 믿게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너무 강하게 그 영혼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더 많은 시간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더 많은 시간을 이제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풀타임으로 이제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된 책을 쓰고 그에 관련된 동영상을 만들고 네. 또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한 그 사역이 자꾸 늘어지게 된 것 같아요. 네. 더 발전시키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네. 네. 그래서 이제 더 그걸 갖다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 꿈은 모든 그 선교사님들을 돕는 거예요. 네. 또 네. 모든 교회를 돕는 거고. 네. 그래서 한 교회 한 교회를
전도할 수 있는 교회에다가 세우는 게 저의 꿈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한국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그 전도센터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는지 하고 네. 예, 그것도 중요하고요. 또 자료들을 제공을 해 주는 거예요. 자료를 네. 네. 저는 하나님께서 네. 네. 하나님께서 저한테 준 달란트는 연구를 하는 달란트를 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 전도를 또 실질적인 상황에서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자료들을 먼저는 교회에서 이제 쓸 수 있도록 교회에서 모든 저가 연구한 자료들을 쓸 수 있도록 하고 네. 또 해외에서 이제 선교하고 있는 분들을 그 자료들을 쓸 수 있도록 그 자료들을 만들고 동영상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돕는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네. 그런 일을 네. 갖다가 이제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그렇죠. GPS 고급 부대 같은 역할을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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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아니 전도의 그 중요성을 너무너무 강조하시고 그 사역을 평생 하시는 목사님. 네. 개인적으로 목사님은 네. 누구의 전도에 의해서 교회를 가시게 됐을까? 궁금하네요. 네, 목사님은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셨어요? 네, 교회를요. 저는 본래 한국에 이제 살았을 때요. 네. 제가 그 1962년도에 태어났거든요. 네. 태어났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불심이 깊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이제 저를 다닌 거죠. 저를 네. 늘 다녔었어요. 다녔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 가정이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뭐였게 됐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과손을 크게 하셨는데 네. 그때는 이제 재래 품종이었죠. 홍옥이나 국광이라 이런 재래 품종이었는데 그 후에 푸질하는 사과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죽으라고 농사를 져도 네. 그거를 이제 안 사먹어요, 사람들이. 아. 그러니까 이제 과손을 하는데 망하게 된 거죠. 거의 네. 망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우리 칠형제인데 우리 누나가 거기 있다가는 자식들 공부도 못 시키겠다 그래서 다 이민을 가게 됐어요. 아. 네. 그 누님이 먼저 미국에 네, 미국에 가셨다가 가셨죠. 네. 그 초청을 하신 초청을 거예요?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다녔고 그런데 대학을 가게 됐어요. 대학을 네. 가게 됐는데 대학을 가서 너무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목적이 뭔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건지, 이런 모든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젊을 때 이제 그런 고민을 하신 거죠. 예, 그렇죠. 목사님, 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의 고향은 어디셨어요? 충북 음성이에요. 음성에. 아, 충북 음성이시죠. 음성이 원래 사과 유명. 사과로 유명하죠.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간에 어려워서 예. 누나가 먼저 가셨던 미국에 초대를 받아서 그러면 7남매시면 누님은 가셨고. 맞아요. 나머지 6남매. 네. 어머니, 아버지 8명. 맞아요. 미국 가신 거예요. 미국 이제 1979년도에. 그때 이민 붐이 많이 불 때인데. 이민으로 간 거죠. 네. 그럼 제일 먼저 미국에서 딱 도착하신 곳이 어디셨어요? 미국에 도착해갖고 그 LA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LA. 네. 네. LA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삶의 터전을 마련해갖고. 그때 왜 이제 한국분들 미국 가시면 뭐 되게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는 지금은 다르죠. 왜냐하면 네. 이제 그 한국이 좀 잘 사니까 네. 지금 오신 분은 다른데요. 그 당시에는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네. 네 거기서 가셔서, 이제 그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한 게 봉제 공장, 네. 그다음에 페인트일, 그다음에 세탁소, 그 또 리코 스토어 이런 그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일을 네. 갖다가 네. 해갖고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하여튼 밤이곤 하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계셨는지 몰라요. 예? 부모님은 무슨 일을? 봉제공장에서. 봉제공장. 네. 공장에 가서 이제 그 삼천리 발바라 그러거든요. 삼천리 네. 발바라. 네. 네. 봉제공장 하는데 네. 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일을 이만큼 갖고 와요, 올 때. 네. 집에서도. 집에 와갖고 밤새도 TV 보면서 거기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한국에서는 교회 다닐 기회가 없었고 미국은 그래도 좀 이렇게 교회를 그렇죠. 다닐 수 있는 교회라는 데를 구경도 가고. 맞아요. 미국의 한인들은 교회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미국 가시자마자 교회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직 믿음은 없지만 다니실 교회는 없으셨어요? 그게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목이었고요. 저희 어머니는 벌교였는데. 네. 미국에 이제 가셔갖고 절이 어디 있나, 절이 어디 있나 이제. 미국에서 절을 찾은 게 없죠. 찾았는데. 네. 이제 당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문도 보고 막 찾다가 그 봉제공장을 갖다 알게 된 거예요. 봉제공장을 알게 됐는데 네. 나가고 보니까 그 봉제공장의 주인이 목사님이에요. 오, 네. 주인이 목사님이세요? 네. 오호,
제대로 만나셨네요. 제대로 만나셨네요. 네, 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는 절에 나가야 되는데 네. 주인이 목사님이니까 이제 울며 겨자먹기로다가 이제 그 교회 이제 안 나가면 안 되니까 주인이 그렇죠. 주인이 목사님이니까. 아, 그럼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나가게 됐는데 그 저희 아버지가 아주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중에는 왜 그러냐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은 이제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이 사업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 거기서 이 그 택스라 그러죠. 택스 세금. 네네네. 세금을 세금 떼는 거. 자기의 파켓에 이렇게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운영이 안 되니까. 네. 네.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그걸 알고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목사님이 저럴 그렇죠. 수 있느냐. 그렇죠. 예. 예. 어떻게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크리스천이 됐을 때 크리스천이 네. 이제 된 게 너무 힘들어하다가 이제 그 보니까 그 성경 공부에 나가게 됐거든요. 네. 그런데 보니까 한 5, 60명 학생들이 모였는데 그 얼굴이 너무너무나 밝은 거예요. 네. 찬양을 막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때 고민을 굉장히 깊은 고민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막 잠을 못 자고 막 이랬을 텐데 그래서 뭐랄까 너무나 힘드니까 잠 자는 게 저는 모든 걸 잊어버리는 거였어요. 그래갖고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막 다른 사람은 12시, 1시 이렇게 자는데 저는 8시, 9시면 잠을 자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그래서 이제 디프레션에 이제 우울증에 빠진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냥 자꾸 자고 일어나면 또 힘들고 또 자고 일어나면 힘들고 해서 8시간 자고 9시간 자고 10시간 자면요. 너무 골치가 아파요. 그래갖고 약을 먹고 타이레놀 먹고 애드빌 먹고 그러니까 또 자고. 지금 생각하면 심각한 어떻게 보면 우울증. 맞아요. 예, 목사님이 그때 이민 가셨을 때가 목사님은 몇 살이셨어요? 그때는 16살에 갔어요. 16살. 뭐 얼마나 힘들었어요. 네. 그렇죠. 한국에서도 그 나이면 되게 맞아요. 민감할 나이인데 맞아요. 미국의 언어나 여러 그렇죠. 가지 문화적으로 또 부모님들 고생하고 막 그럴 테니까. 맞아요. 그때 그러면 16살에 미국 가서 뭐 돌아보면 굉장히 방황도 좀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적응하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예, 그 가장 이제 힘든 것은 그 지금은 이제 다르죠. 지금은 다른데 그 당시에는 그 우리 형하고 저하고 그 어른은 아닌데 우리가 어른처럼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됐어요. 아,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네, 모든 일들이 걸 다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이 영어를 알아갖고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 맞아, 맞아. 예. 지금은 이제 부모님도 알아갖고 뭐 SAT를 본다, 무슨 시험 본다 하면 네. 다 도와주잖아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다 모든 걸 다 알아서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된 거예요. 네. 그 전까지는 부모님이 우리를 도와줘야 됐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가능했지만. 예, 그렇죠. 네. 근데 거기 가서는 우리가 부모님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예,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일들 하나하나가 갑자기 이제 철이 드는 거지. 그런 책임감이 막 느껴졌던 거죠. 근데 아까 말씀에 잠깐 하셨지만 그러다가 우연히 성경 공부를 가게 되셨다는 이야기를 맞아요. 하셨어요. 대학 가서 누구의 손에 이끌려 또 성경 공부 가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그 저는 그 대학교 갔을 때 지금은 이제 목사가 돼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그 소극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샤했어요. 네. 그래서 친구를 하나도 못 사귀었어요. 오. 네, 그래서 이제 그냥 혼자 있기에는 창피하고 그러니까 책을 이제 갖고 다니는 거예요. 책을 갖고 다니면서 혼자 공부하는 척하고서는 이제 책을 읽는데 책을 읽는 게 아니죠. 창피하니까 이제. 네, 창피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친구가 왔어요. 친구가 같이 앉아도 되겠냐고.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 그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 한번 나가보자고. 그래서 이제 나가봤는데 네. 거기 한 5, 60명이 모였는데 너무 이 친구들이 얼굴이 밝은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너무 힘들어갖고 근데 너무 밝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들하고 같이 이제 찬양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 불교의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네. 보니까 다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도 성경을 구입해야 돼. 또 성경을 구입을 해갖고 성경을 이제 그 읽게 됐어요. 성경을 이제 학교는 안 가고 공부는 안 하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는 것 같다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 질문이 계속 많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은 모르겠는데 어렵죠. 네, 네. 잘은 모르겠는데 그 계속 나가고 성경 읽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모든 걸 맞는 거구나. 그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그 1학년 끝나게 됐을 때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고 그분이 내 죄 문제를 해결했고 그분이 부활했고 이런 걸 다 이제 1학년 말쯤에 가갖고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분을 1학년 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세주로다가 이제 영접을 하게 된 거죠. 이야.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나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시면서 우울증에 빠지셨었는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책 하나로 네. 아, 읽어야겠다 마음을 네. 먹고 스스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시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셨어요. 네. 대부분 이제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삶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생기게 되는데 목사님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을 이제 1학년 말에 믿고 나서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진짜 말할 수 없이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우울증에 빠지고 이제 디프레션에 빠지고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거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게 됐고 누가 나를 만드는지도 알게 됐고 또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서 뭘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내가 설령 죽는다고 해도 어디 가는지를 알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니까요.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여기 한국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대학을 가잖아요. 그 성적이 그 D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은 학교에서 워닝이 와요. 네. 네. 그렇죠. 쫓아낸다고 워닝이 와요. 제가 그 워닝을 받았어요. 네. 워닝을 받았어요. 위기를 만나셨네요. 위기를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쫓겨나는 위기를 받았는데 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이 공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해야겠다는, 잘해야 되겠다는, 막 힘이 막 나는 거예요. 목적이 생긴 거죠. 네, 목적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갖고 쫓겨나갈 그런 위기에 있다가 제가 그 미국에서 이제 딘 안으로 올라가거든요. 3.5 이상 올라가는 네. 그냥 갑자기 그냥 수익하고. 오! 야. 예수님 만나고 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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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정말 그 처음에 성경 공부를 갔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 공부를 갔는데 다들 너무 행복해 보이고 저 사람 왜 행복할까 이랬는데 그 행복한 길로 함께 들어서시게 되면서 예, 그렇죠. 주변의 변화들이 많이 생기게 된 네. 거네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1학년 말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나 예수님 만나고 너무나 이렇게 행복한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네. 이제 기도를 하는데 평생 동안 복음 전하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네,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 이렇게 살렸는데, 나 이 복음 전하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야. 막 생기는 거야. 이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제 응답을 해주시는데, 너는 목회 길로 가야 된다. 목회 길로 가야 된다. 막 힘만 나는 거야. 그때부터 이미. 네, 비전이 생기는 거야. 그러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신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저희가 듣기로는 목사님 그 대학교 다닐 때 전도왕이셨다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셨길래 그러게요. 그 예수 믿고 얼마 안 됐는데 전도왕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일 먼저는요. 네. 제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저의 인생이 180도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은 본래 7형제인데 그리고 부모님 전부 다 불신자잖아요. 네. 근데 특히 이제 저희 아버지는 연세가 이제 드셨으니까 우리 아버지만 생각하면요, 이 눈물이 절제가 안 돼요. 네? 눈물이 펑펑펑펑. 그래서 제가 이제 구직사에 살았었는데 주말에 이제 집을 오면은 운전을 하고 오는데 아버지만 생각을 하면은 눈물이 쏟아져 갖고서는 네. 막 이렇게 울다 한참 울다가. 이게 운전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서는 한참 아버지 집에서 울다가, 예? 그러고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집에 가는데, 네. 그렇게 해서 가족 전도가 시작이 됐어요. 네. 예, 한 사람씩, 네. 한 사람씩 네. 다 교회 나가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형 하나만 이제 지금 교회 안 나가고, 네. 다 모든 식구들은 전부 다 교회 나가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러게요. 그 간절함, 눈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네. 영혼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예. 절박한지에 대한 표현이시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예. 지금 전도에 대한 연구를 하셨다고 또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대학교 때부터 그런 전도에 대한 약간 이렇게 하면 내가 전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고민들이 시작이 됐던 건가요? 제가요. 그런데 그 대학 캠퍼스에서 이제 전도를 늘 나갔어요. 네. 늘 나가서 전도를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섬겼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니까 저보고 그분이 이제 그 OM이라는 그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네. 있었는데 배를 그분이 처음 펴셨어요. 그 김영태 목사님인데 네. 그분이 저한테 제가 전도에 너무 열정을 내니까 그 OM을 조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의 도전을 받아들여서 둘러스라는 그 배를 타게 됐어요. 예. 그게 1987년에서 88년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동남아시아, 파파뉴기니, 인도네시아, 홍콩, 타이완, 네. 그다음에 뭐 그 이런 나라들을 계속 다니면서 네. 매주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선교 그 배를 타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너무 강한 그 영혼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 이미 그때. 예, 예. 예. 대학생 때 벌써.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네. 하자마자. 아. 네, 예, 예. 네. 네. 이게 저희 사실 그렇게 열정이 가득한 학창시절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시게 되셨단 말이에요. 네. 사실 교회 개척하신 이야기도 너무 궁금한데, 영혼구원의 비전을 어떻게 보면 뚜렷이 갖고 시작했지만, 개척이라는 거는 사실 계획과는 또 생각과는 또 다르잖아요. 어려움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어려움들이 좀 있으셨나요? 제가 그 신학교를 90년대 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3년 반을 신학교 다녔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이제 주저주저하고 교회를 개척할까 말까 뭐 이렇게 해서 부목사님이 많이 가고 교육사님이 많이 가고 그러는데 저는 용감해 갖고 네. 얼마나 용감한지 네. 그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그 강도사를 거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네.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저는 이제 영어를 했거든요. 네. 영어를 했는데 그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성도들이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이고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그 잡아 가는데 이게 해보니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르겠어요. 아, 그쵸. 왜냐하면 이제 어른들 같으면 헌금도 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들은 맨날 헤매게 해야 돼. 그쵸. 네? 맞아요. 맨날 데려가서 사먹어야 돼. 근데 네. 그때 얼마나 어려웠던지,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은 없고,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그때 임신했을 때거든요. 첫째 아이. 그런데 와이프가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햄버거 하나 먹어도 사먹을 돈이 없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애를 낳았는데, 애 기저귀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하여튼 그때는 경제적인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 그러니까 사모님도 함께 네? 고생을 또 많이 아이고, 엄청나게 고생했죠. 하셨네요. 그러면 자녀들은 네. 어떻게 두셨어요? 지금요? 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넷을 줬어요. 네. 넷을 줬는데 네. 다 딸만 줬어요. 오, 딸래. 무슨 복을 그렇게 많이 받아요? 그러게요. 이거 금메달 아닙니까? 금메달? 네. 그러면 정말 늘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사모님에게도 내 따님에게도 어찌 보면 참 목사님으로서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는 미안한 감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지금 사람은요, 네. 그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든다고요. 그때 이제 30년이죠. 30년 이게 돌아보면요. 진짜 제가 얼굴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아. 너무너무 미안해요. 특히 우리 와이프한테는 너무너무 미안해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니까 목회를 한다는 이유를 대고서는 집안일을 거의 안 도왔어요. 네. 빨래를 도운 것도 아니고 애들 키우는 애들 막 둘 셋 이렇게 낳는데 애들 도운 것도 아니고 목회를 한다고. 네. 우리 밤에 이제 뭐 성도들이 오고 그러면 막 섬기고 이렇게 하면 막 12시에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성도들이 가자마자 자는 거예요. 새벽에도 나가야 된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저 와이프는 그걸 다 혼자 치우면요. 네. 막 2시, 3시.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또 일어나갖고 애들도 챙겨야 되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굴을 들을 수가 없어요. 네. 예. 아, 사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아유, 다행히 이렇게 또 그런 철이 드셨으니까. 우리가 철 들어야 돼요. 그쵸? 네, 네. 아유, 네. 사실, 그렇게 또 사모님의 내조가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그 목회의 길을 묵묵히 잘 걸어 오셨잖아요. 예. 경제적인 어려운 많은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예. 그래서 그렇게 어찌됐든 묵묵히 잘 그 길을 걸어 오셨단 말이에요. 지난 사역 생각해보면 힘든 시간들도 많이 있으셨겠지만 또 반대로 보람되고 기뻐
울었던 순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그렇죠. 것 같아요. 아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제 대체적으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83년에 예수님 믿고 그 영혼을 구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진짜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이 교회를 하면서 그 다른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데리고 오는 그런 생각을 아예 끊고 네. 무조건 전도를 해서 그 영혼들을 갖다가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됐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목회 처음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도 전도 훈련시키고 그 결과로다가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다른 교회 다니다 온 게 아니고 다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믿지 않았던 네. 사람들이. 예. 회심한 사람들이. 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도 생각을 하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자식 같고 너무 가슴이 터질 것처럼 깊어요. 네. 그 한 영혼 보면은 네, 네. 이제 그게 제일 큰 기쁨이고요. 두 번째 기쁨은 뭐냐 하면은 제가 그 시작을 그 대학생들 그 몇몇 데리고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다 결혼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결혼할 때 이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두 쌍이 결혼하면은 거의 반 이혼을 해요. 50% 네. 50% 네, 50%가. 거의 반 이혼을 해요. 예. 네. 그래서 뭐 첫 번에 결혼할 때는 그냥 뭐 끝까지 살 것 같지만은 거의 반이 이제 이혼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미국에는 그게 큰 문제인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내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철저히 성경으로다가 결혼이 뭔지 훈련시켜서 이들이 삶이 끝날 때까지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훈련 교재를 만들어 갖고 결혼하겠다라면은 하나씩 다 데려다가 그 훈련을 시켰어요. 결혼 전에. 네. 네. 다 훈련을 시켰어요. 결혼 생활이 뭔지. 그렇게 훈련을 해갖고 제가 12년 동안 그 목회를 하면서 다 결혼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미국은 둘 결혼하면 하나 이혼하잖아요. 네. 한 사람도 지금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있어요. 네. 어찌 보면 정말 훈련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결혼 생활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례만 하면 다 그냥 성공이고. 아, 그렇죠. 100%. 그러네요. 100%. 그래서 예. 지금 이렇게 보면은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네. 그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다 영적인 훈련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건강하게 그렇죠. 잘 살고 있는 거군요. 네. 아니 그렇게 어찌 보면 긴 시간 보람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이렇게 쭉 목회를 해오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는 여유로운 시간을 좀 보내셔도 될 것 같은데 단임 목회를 그만두시고 전도 센터를 시작하시면서 목회하실 때보다 더 바쁘게 아이고.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굉장히 배가 고팠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음식을 갖고 이거 드세요 그러니까 그 나의 음식은 나의 푸드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전도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전도는 한 영혼을 구하는 거는 이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이건 힘들다. 힘든데 내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고, 전도라는 이 자체, 영혼을 구하는 자체는 거기에 쉼이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기쁨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목회하면서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게 아니고, 오히려 이게 에너지를 줘요. 아, 네. 더 힘이 나고, 더 좋고 그래요. 아, 예. 참. 전도센터 뭐, 운영하시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정말 행복하고 보람된 일 많잖아요. 내가 맞아요. 이런 고생을 해서 이런 걸 만들어내고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누군가를 쓰도록 준비해 주면 나중에 이제 훗날 보람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특히 요즘 이제 유튜브 같은 거 가지고 맞아요.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뭐 목사님도 많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사례 하나만 들려주세요. 참 내가 보람 있다 이런 예. 상황 때문에 예.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 제가 그 하나님의 이제 섭리로다가 이제 그 미국에 이제 가게 된 거잖아요. 네. 미국에 가게 됐고 제가 이제 중학교를 여기서 마치고 갔기 때문에 제가 그 뭐 제자랑 같지만은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거의 완벽하게 하잖아요. 네. 거의 완벽하게 하잖아요. 제가 네. 한국에서 이제 대부분 그 교단에서 이제 그 커트라는데 그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문이나 이제 뭐 이슬람이나 네. 이런 모든 자료는요 전부 다 영어로 돼 있어요. 네. 전부 다 영어로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거기서 컸기 때문에 네. 공부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그대로 흡수할 수가 있어요. 네. 내 말이니까 네. 내 언어니까 네, 이제 그걸 갖다가 연구를 해갖고 아 이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연구를 해갖고 그 네. 자료들을 만드는 거죠. 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그거를 선교사님들이 다 쓰시는 거예요. 아~ 또 목사님들이 그 자료를 그대로 다 쓰시고 네. 이제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그 자료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서 책으로 내고 네. 또 그거를 유튜브로 만들어서 이제 유튜브로 계속 올렸어요. 네. 올렸는데 어떤 그 분이 그 여호와 증인 있는 분이었었는데 네. 그분이 여호와 증인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분이 X 여호와 증인들을 몇천 명을 모아놨어요. 그거 이제 그 작업을 이제 이분이 했는데 그리고 아, 유튜브에 그분이 만든 동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맞는데 그분이 이제 나와 갖고서는 이제 자기는 이제 무신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여호와 증인이 네, 아니라 네, 하나님, 아예 네, 무신론자가, 무신론자가 됐어요. 네. 그런데 마음이 너무나 공허하잖아요. 그래서 이종교도 가보고 저종교에도 가보고 다 가본 거예요. 네. 여기 뭐가 있나 저기 뭐가 있나. 그런데 그래도 마음이 너무 엠티해요. 그러다가 이분이 저의 유튜브 그 동영상을 쭉 보게 됐어요. 네. 네.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유튜브 그, 동영상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 소개하는 아, 거죠.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믿게 됐어요, 이분이. 네. 네. 그 수천 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우두머리 인격인 분인데 네. 그분이 저 동영상을 보고 믿게 됐어요. 회심하셔서. 네, 회심하셨어요. 지금 이제 저한테 네, 카카오가 왔어요. 네. 카카오 와갖고 목사님 그때 목사님 그 만든 동영상을 보고서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서울에 어느 교회에서 지금 잘 지금 섬기고 있다고 네. 그 기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럴 때 얼마나 정말 제가 보람이 느껴질까. 고생은 했지만 네. 그걸 그렇죠. 번역해서 네. 동영상 만들어서 올려주기까지 정말 고생은 하셨지만 그런 분들이 생길 때마다 맞아요. 네, 보람을 그리고 또 그 영상 제목이 이단에게 물을 수 있는 10가지 강력한 질문이라는 맞아요. 또 챕터가 있나 봐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참 사실 많은 분들이 이단에서 오히려 와서 질문을 하면 당황하시는 크리스찬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맞아요. 그거에 반대 그러니까 정확한 답을 해줄 수 있는 영상인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그래서요 제가 아, 그, 한 가지 이제 교회나 이렇게 재현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지금은 소셜미디어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하면은 제가 이제 그 동영상을 거의 2년 됐어요. 올려놨는데 거의 5만 뷰가 넘었거든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네. 보셨네요. 5만 뷰를 넘었는데 매일 요즘에도 3개에서 한 5개 정도가 그 댓글이 올라와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반박하는 거죠. 아니라고 반박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게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예요. 네. 네. 그래서 댓글을 다 달아주고 그게 어떻게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해석을 해보라고 그러면요 성경 해석을 못해요. 네. 그런데 저는 성경만 갖고 얘기를 해요. 네. 성경을 갖고 얘기를 해보라고 그럼 얘기를 못해요. 네. 그래서 직접도 이제, 다 이렇게 댓글로 소통도 해주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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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요 사실상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여러 그 커트가 있는데 저 사람들 성경 많이 하는 것 같죠? 제가 해보니까요 진짜로는 성경 몰라요. 성경 해석을 몰라요. 제가 앵무새라 그러는데 앵무새처럼 그냥 외워갖고 달달달달달 구절 외우는 거 그것뿐이죠. 이단에서 하는 성경 해석은 못해요. 네. 그래서 성경 해석하고 얘기를 해주면요 답을 못해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읽어보라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이 예수님 믿게 만드는 거죠. 네. 네. 아니 네. 그래서 또 최근에는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나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어요. 네.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맞아요. 제가 그 2017년이죠. 2017년에 캄보디아에 그 현지 목사님들 전도 훈련을 하러 갔어요. 네. 훈련을 하러 갔는데 한 50명이 왔거든요. 진짜 뜨거운 날에 한 50명이 왔어요. 왔는데 이제 그 뜨거운 날에 배우겠다고 이제 왔는데 보니까 제가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거기 사실상 캄보디아에 선교사님들이 수천 명이 가 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전도 교제가 없는가? 이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와 있는데 어떻게 전도 교제가 없는가? 이대로 훈련할 수 있는 전도 교제가 없는가?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떻게 보면 충격을 받고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돌아가면서 이 캄보디아나 전 세계에서 쓸 수 있는 그 전 세계에서 쓸 수 있는 이 전도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 다짐을 하고 이제 미국을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쓸 수 있게 하려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연구하다가 성경에 있는 모든 원리를 따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죠? 어떤 개인이 전도를 뭐 이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전도 원리를 따서 그걸 가지고서는 이 책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연구를 해갖고 1년 동안은 폴리 거기서 투자를 해갖고 네.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나라 써서 지금 이제 이게 출간이 됐죠. 출간이 네. 됐고 지금 영어로다가 이제 번역이 다 끝났어요. 예. 그리고 캄보디아 말로다가 번역이 지금 시작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인도에 제 선교사 친구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인도에는 여러 가지 언어가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그분이 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전 세계에 모든 언어로 번역을 해서 네.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만나볼 수 있는 책이죠. 맞아요. 이미 만나볼 네. 수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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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출간이 됐죠. 아, 그렇군요. 네. 예.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전도를 정말 이렇게 잘하고 싶은데 우리 가장 좋은 전도가 일상을 통해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를 통해서도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로 전도하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에게 좀 전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일상에서 전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목사님의 경험을 통해서 좀 들려주실 수 있는 얘기가 있다면요. 예, 저는요 그 운동을 진짜 좋아해요. 저는. 네. 무슨 운동을 좋아하세요? 얼굴이 좀 까맣잡하지 않나요? 네. 테니스를. 아, 테니스. 네. 근데 네. 본래 테니스를 제가 시작한 건 아니고요. 네. 수영이 운동이 이렇게 좋다 그래서 수영을 이제 했거든요. 네. 근데 수영을 하다 보니까 수영할 때마다 감기가 걸리는 거예요. 네. 건강을 위해서 수영을 하는데 오히려 감기가 걸려요. 오히려 아파.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아 이건 내가 할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테니스 쳤거든요. 네. 그래서 테니스로다가 이제 바꾼 거죠. 근데 테니스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도에도 그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전도하면은 일단 전도하면은 마음에 부담이 돼. 그치. 이건 해야 되는데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부담이 되는데 그 말할까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준다든지 네. 그죠? 또 여호와의 증인처럼 가고 다니면서 전도한다든지 그런데 그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근데 저가 테니스잖아요. 테니스는요 얼마나 재밌는지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제재를 하지 않으면요 저는 밤이구나 지금 칠 수 있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테니스 코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테니스 코치를 이렇게 두리번 봤다가 처음 이렇게 온 사람이 있으면은 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나? 예수를 안 믿나? 그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면은 절체번에 물어보는 게 설명을 하고서는 이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을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 안 믿다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개인 레슨을 해줘요. 네.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그 마켓에서 광고를 냈어요. 네. 프리 테니스 레슨. 네. 그래갖고 다섯 사람이 왔는데요. 네 사람은 장로님이고 선교사님이고 그런 분들이 왔는데 마지막으로 온 사람이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 사람을 데리고 제가 1년 테니스 레슨 했어요. 예. 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테니스 코트에 치다가 거기서 전도를 해갖고 예수님 영접을 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 테니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일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네. 사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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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장 즐기는 게 뭔지. 어떤 사람은 독서를 즐기고, 어떤 사람은 영화를 즐기고, 어떤 사람은 조깅, 뛰는 네.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수영 좋아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갖고, 그걸 갖고 전도를 하면요. 전도도 재밌고 네. 그것도 재밌고 그러게요. 그래요. 취미생활도 네. 할 수 있고 취미생활도 전도도 할 수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거 너무 네. 좋은 방법이네요. 네. 네. 아 우리 목사님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그 열정이 그 전도의 기쁨이 막 말씀하시는 데서 저희는 많이 느껴지거든요. 네네. 우리 목사님 앞으로의 계획이 또 궁금해요. 저희가 어떤 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 그 안에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좀 나눠주세요. 네. 저는요 그 하나님께서 이 전도하는 그런 꿈을 잖아요. 그 저의 꿈은 뭐냐 하면은 하여튼 최대한의 그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모든 교회 전도할 수 있을까? 그게 꿈이에요. 제 꿈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에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전도하게 할 수 있을까가 꿈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이제 책을 쓰는 그 일을 계속 이제 해나가고 있고요. 지금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그 나도 그 일 때문에 제가 이제 쓰게 된 거고요. 계속 연구를 해서 다른 모든 종교들 네. 전도할 수 있는 이제 그걸 만들어 나가는 네. 게 꿈이에요.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해 주시는 건 뭐냐 하면은 이런 일을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함께 해서 이제 각 나라, 모든 나라에 전도책을 갖다가 이제 공급을 하고 예, 또 동영상을 그들이 동영상을 또 만들고 네. 예, 또 그 웹사이트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에도 그런 사역을 한 사람이 나와야 네. 되고 또 인디아에도 그런 사역을 한 사람이 나와야 되고 네. 중국에도 그런 사역을 한 사람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그 만드는 게 제 꿈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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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정말 100번을 말하고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정말 전도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의 물결을 일으키는 네, 그 누군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너무 좋은 게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그렇죠. 또 좋은 거 있으면 이야기해주고 네. 싶고 좋은 소식은 또 전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좋은 게 뭘까? 그리고 좋은 소식은 역시 복음이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실 어떤 뭐 부담 이런 것보다는 가장 내가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니까 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정말 먼 길을 와주신 유성민 네. 목사님 저희들에게 유익하고 또 도전이 되고 또 목사님이 앞으로 사역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낌없는 중보와 응원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늘 건강하셔서 네네. 더 많은 곳에 전도의 열정을 불어넣어주시는 귀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